경상북도는 위기에 처한 울진 산불 이재민에게 긴급 복지 예산 7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임시 주거시설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지원 후조사 방침 아래 울진읍면에 긴급복지 상담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각종 성금과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임시주택, 카라반 등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는 경북개발공사, LH와 협의해 반값 주택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